예, 오늘은 빌립보서 4장 전체적인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지식을 점검하겠는데, 첫 번째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라이벌이 있었고 라이벌과의 갈등이 있었다.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가보면은 라이벌들이 존재합니다. 스포츠에서도 뭐 축구 좋아하니까 메시하고 호날두, 날강두라 그러죠. 날강두. 예. 거기도 라이벌인 것 같고요, 분명히. 또 국가대표팀도 라이벌도 있죠. 한국 대표팀과 일본, 아시아 선수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서로 누가 우승하느냐. 뭐 딴 말 안 봐도 한일전은 보는 것 같습니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예, 꼭 이겨야 된다. 뭐 그런 거 있고. 요식업에서는 백종원하고 이연복 셰프, 그 싸움벌이더라고. 그 허구한 거 먹는 그 유튜브 보는 애들 있죠. 보면 싸우더라고. 제가 백종원 거 보니까 막 화를 내. 이연복 거 봐야지. 막 그러면서. 그 라이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처음에 나오는 게 가인과 아벨, 형제인데 라이벌. 에서와 야곱, 이것도 쌍둥이인데 라이벌.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자매인데 또 부인이기도 하죠. 레아하고 라헬. 그러니까 라이벌들이 쭉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여성 중심적인 교회였는데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 분명히 라이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둘 다 여전도 회장 출신인 것 같아요. 뭐 작년 여전도 회장, 금년 여전도 회장, 뭐 그런 것 같아요. 라이벌식이 되게 강했습니다. 이렇게 라이벌이 있다 그러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또는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good Christian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별로 안 좋았죠. 여기 성경을 보니까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니까 좋은 사람이죠. 생명책에 기록됐다 했잖아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1절을 보니까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쁨이다. 이게 생각만 해도 기뻐지는 사람 있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나오는 것은 그 그리스니까 거기 뭐 2년마다 한 번 하는, 4년마다 한 번 하는, 지금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면류관을 뭐로 쓰이죠? 이렇게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면류관 만들어서 씌워주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일종의 금메달이다. 너는 나의 금메달이다. 그러니까 최고란 거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뭐 최고 영광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 가서 돈도 많이 받고 출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 금메달이야. 그러니까 좋은 크리스찬이다. 이거 맞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힘이 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섰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갈등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간 정리를 할 수 있죠. 아무리 좋은 크리스찬이 모였다 할지라도 갈등할 수 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다 좋은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 누가 있어?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근데 모여놓으면 싸워요. 그럴 수 있다고요. 갈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정리하면 빌립보 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또 좋은 크리스찬들도 있었는데,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다투더라.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죠. 이거를 배경으로 놓고,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자체인데, 이 빌립보 교회 개척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있죠. 뭐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만 생각했다 그래도 에베소, 빌립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뭐 라오디게아 뭐 이런 교회들이 있죠. 일곱 교회.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 빌립보 교회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도 어느 도시나 가보면은 그 교회 이름에 제일이라고 붙은 데가 있어요. 제일. 그러니까 서울 제일교회 그러면 서울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교회인가? 하여튼 제가 옛날 도남동에 살았는데 도남 제일교회 그러면 그 동네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교회야. 여기가 고성 제일교회인데 제일 먼저 지었나 이게? 하여튼 어느 교회 가가지고 무슨 제일교회 그러면 일단 제일 오래된 교회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제2교회 잘 안 하잖아. 제가 아는 건 인천 제2교회에 있어. 그것 빼놓고 내가 제2교회는 잘 못 봤어. 제1교회는 아예 그 신경이 나서 안 하고 말지 하면서 딴 이름 짓지.
제3교회도 있어 거기는 인천 가면. 하여튼 2, 3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1교회 그러면 첫 번째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빌립보는 굳이 말한다 그러면 유럽 제1교회예요.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라고. 그러니까 자부심도 있고 되게 괜찮은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개척하는 스토리를 보면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졌을까. 성경이 자세히 돼 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사도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빌립보를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촌동네예요. 거기를 왜 가. 그래서 지금의 그 터키라 그러죠. 튀르키예. 거기가 주요 그 번화가 되었거든요. 거기가 좋은 도시들 많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거기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다고 이러고 보니까 아시아가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흑해 쪽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나는 에베소 쪽이라는 얘기도 있고 저는 뭐 에베소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에베소 큰 도시니까. 그래서 뭘 멀리까지 가냐. 그냥 에베소나 가서 복음 증거하자. 이런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 바다 건너야 되고 험한 땅이고 그 다음에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전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거기 뭐 6절 7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막으셨대요.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 아니 전도하러 간다는데 하나님 막으셨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막으셨다. 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뭐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으셨대요. 그래서 막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막는 일이 있다고요.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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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가도 막히고 저기를 가도 막히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해안가 거기 들어와거든요. 거기 죽치고 앉아가지고 기다렸어요. 이렇게 내 길이 막히지? 그랬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죽치고 앉아 기도하고 있었다고. 여기서 우리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했더니 뭐 공부도 잘 되고 뭐 하나를 들으면 열 개를 깨우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안 될 때도 되게 많아요. 이거 뭐 얘기를 좀 해야 되나? 그 일단 우리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거기 보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뭐 믿어줄 수 있니? 뭐 이런 가사 있죠. 그 내 타임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너무 내 타이밍에 맞춰서 살라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큰 힘을 못 대요. 그냥 다른 사람의 리듬에 맞춰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제가 이거 좋은 거니까 얘기해도 되겠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형제를 하나 예를 들고 싶은데 이 형제는요 실력도 있고 뭐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뭐 배운 것도 많아. 똑똑해. 인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인품이 뭐 모난 데도 없고 그 정도면 뭐 100점 만점에 적어도 9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아. 신앙도 좋고 이름은 얘기 안 할게. 그냥 대충 얘기할게. 3부 예배 찬양 인도하는 소리 지르는 형제예요. 그럼 알겠죠? 그래요. 나는 참 안타까웠어. 왜냐하면 저렇게 다 갖췄는데 하여튼 안 돼. 취업도 안 되고 뭐 안 돼. 뉴욕에서 있다가도 뭐가 참 안 돼. 난 이제까지 그렇게 괜찮은 인물이 이렇게 안 되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원래 거지 같은 인생들도 되거든. 근데 꽤 괜찮은 인물이에요. 근데 안 돼. 너무 안 돼가지고 말레이시아 성교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준비 연장도 하고 제 생각에는 한 1년 하면 길이 열리겠지. 안 돼. 2년, 3년에도 안 돼. 4차, 5차가도 안 돼. 그 나도 되게 미안하죠. 왜 이렇게 안 되나 얘. 그러다가 뭐 어디 가는데 또 이상한 데 갔어. 하여튼 계속 안 됐어요. 뭐 막히는 그런 거였다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무지 잘 나가요. 어떤 대기업에 갑자기 들어갔다가 이제 진면목을 발견한 거지. 너무 뜨기 시작하고 또 회사를 한번 또 옮겼대. 옮겼더니 이제는 회사를 주물럭대고 있어. 왜냐 얘가 이제 선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온갖 험한 일 다 당했거든. 그러니까 험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악한 인간에 대한 적응이 다 돼 있어. 뭐 아줌마부터 시작해야지 아저씨들까지 악질들은 다 만나봤거든. 거기다가 우리가 쿠알라룸푸르에 있을 때 싱가포르 갈 때 버리고도 갔어. 그랬더니 택시 타고 쫓아와가지고 합류할 정도로 생명력도 질겨요. 그 다음에 3부 예배 아다시피 예배 시작할 때 사람 몇 명 없어. 다 3부 예배 다 지각생들만 모였어. 3부 예배는 진짜 저질들만 모이거든 거기는.
정말 예배 시작할 때 끝날 때도 뭐 꽤 많이 와 있는데 시작할 때 별로 없어. 그래서 허공을 향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인터넷으로 딱 보면은 마치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있는 장 찬양 인도를 해. 그러니까 이 형제는 낙심을 안 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영국 런던 가서 거기 사람들 뭐 모아놓고 하는데 나비 넥타이 메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야,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하마카 3부 예배 진행하다가 다 배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그 중동 사람들, 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탁 휘어잡고 유머로 잡고 거기다가 또 가서 또 나름대로 또 멘트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복음도 증거하고 있더라고. 독일 가가지고도 독일은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뭐 뒤집어 놔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볼 때 한 4배, 5배는 늦게 길이 열렸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길이 열리는 것과 너무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들어와 해서 다 막히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 야 우리 와서 좀 도우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가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하시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갔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일찍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간 거라고.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려고?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요, 이게 만만치 않은 여자예요. 만나기 쉬운 여자가 아니라고요. 어떤 여자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직업이 큰 의류회사 사장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원단 장소. 근데 본사는 거기 없어요. 두아디라에 있어. 그러니까 터키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거잖아요. 거기 조금만데. 거기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스탄불,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그쪽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유럽 쪽은. 그쪽은 집이지만 자기 본사 일은 두아디라 가서 해. 두아디라의 그 자주 장사를 그러잖아요. 최고급 옷이거든. 이 그 자주색이 나온다라는 것은 되게 힘든 거거든. 제가 자주색 넥타이가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이사 가다가. 그래서 그 색을 찾으려고 그 애를 썼는데 저한테 그 사다 준 사람이 있어. 어떤 첫 번째 차 집사님 그 색 아니었어. 그 다음에 김 집사님 그 색 아니었어. 전혀 엉뚱한 색이야. 그러면서 막 우겨. 이게 자주색이라고. 아니었어. 최 집사님 아니었고. 내가 자주색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세 개를 받았는데 그 색이 아니었어. 아직도 없어요 그 색이. 어떻게 그 색을 찾지? 그 자주색 낸다라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최고급색이라고. 황제색이에요 황제색. 그 뭐 비싸다고 나온 것도 아니야. 그거 찾기 진짜 힘들어. 그런데 그 옷감 장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되게 부자였겠죠. 근데 이 여자분은 언제 만날 수 있느냐. 딱 1년에 한두 차례일 거예요. 집에 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고 막았을까요? 왜 드로아에 해서 기도할 때 답답하게 만드셨을까? 이유는 그거예요. 루디아를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루디아가 집에 왔을 때 지금이다 하고 환상 보여주고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우리는 뭐 빠른 거 좋아하는데 빨리 가서 뭐 할까? 비는 데 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늦게 가면은 버스는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타이밍을 아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타이밍이 최고다. 그거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 만난 거예요. 루디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루디아를 유오디아가 이름 발음 비슷하고 루디아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아줌마는 바쁜 아줌마야.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고 또 다시 두아디라 가고 막 비즈니스 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오디아 순두개는 또 딴 여자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성경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뭐 어려움 당할 때마다 큰 헌금을 한 데는 빌립보밖에 없어. 성경이 네 번 나와요. 뭐 중요할 때 헌금해서 문제가 풀렸다 그러는 게 네 번 나온다고. 누구 때문에 그랬겠어요?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볼 때 뿌리가 루디아 때문에 그래요. 루디아하고 친구들 전도했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런 교회라고.
동네는 가난한 동네인데 헌금은 엄청했다고. 헌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외형적으로 볼 때 사역이 저보다 한 10배 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홀로 사역하고 외롭게 사역하지 말라고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라고. 그게 루디아거든요.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못해도 루디아를 어떻게 만났어요? 인내하면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만났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 지워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고 내 때를 지워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 앞에 백배 열매를 거두는 사람의 특징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요? 기다려야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 청소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뭐 될 거야. 그거 다 개꿈이에요. 꿈 깨세요. 그런 걸로 자기 붓으로 자기 인생을 그려서 된 인간 한 명도 없어. 뭘 배워야 돼? 아니 생각보세요. 요셉도 그렇지. 요셉이 뭐 노예로 팔려가는 게 자기 인생이겠어? 자기 붓으로 나는 10대 때는 노예가 되고 20대 때는 감옥에 있고 30대부터 총리가 될 거야.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린 사람이 어딨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배신 안 해요.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베스트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생 집어 던지는 거예요. 중간에 의심도 오고 헷갈리기도 하겠지. 너무 긴 거 아니야? 나 17살에 팔려갔는데 이거 지금 30 다 됐는데 뭐 하는 거야? 우리는 13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견딜만하다 그러지 요즘은 몰랐어요. 마침내 30살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맡긴 거 다 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구원하고 자기 집안을 다 구원하는 디딤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붓으로 그려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붓으로 그려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의 붓으로 내 인생을 그릴 때 완벽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요. 뭐 낙심이 전공이야 맨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게 왜 되니 안 되니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요 그 낙심했던 거 모세도 낙심 안 했을까? 그 80이 될 때까지 안 부르니고 언제 불러? 여기 80 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도요 뭐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는데 안 그래요. 뭐 인생이 70이고 뭐 강건해야 80이라 그러잖아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쓴 시편이거든. 그때도 한 7, 80년 살았던 때예요. 근데 120년까지 산 거지. 그러니까 몰라요 하나님 언제 부를지. 근데 하나님 부르실 때가 전성기예요. 모른다고 그거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붓으로 내 인생을 그려 주십시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장 이런 데 보면은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 나오죠. 성령을 보혜사라 그래요. 너무 한자가 어려워. 보혜사. 영어로 하면 헬퍼예요. 헬퍼. 도와주는 자. 돕는 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려고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팀이 하나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자꾸만 뭐 소리 질러 그러지 말고 뭐 닥사주고 모이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된다고. 도와주시면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내가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그랬더니 도와주시잖아. 내가 타이밍이 모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힘은 필요 없어요. 성령이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의 영인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다. 그죠?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타이밍도 정확하고 뜻도 정확하고 방향도 정확하고 문제없는 인생을 산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거를 들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게 기적이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연계되는 22개 교회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거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서 두 아줌마가 싸우잖아. 근데 갈등을 넘어서 승리하는 길이 뭔가? 이게 주 메시지겠죠. 두 가지 메시지예요. 빌립보 교회 자체의 메시지하고 또 하나는 갈등 넘어 승리하는 길이 뭔가? 안타깝게도 이 두 여자분이 다퉜던 이유가 교리 문제 아니었고요. 뭐 위대한 주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분들 이렇게 예민하잖아. 만나보면은
마음이 안 맞는 거야. 마음이. 성경을 보면 저는 요즘에 이 컴퓨터 성경이 있어서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에스겔서 같은 거. 제가 옛날에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 그걸 옛날에 됐어. 나는 그거 한 세 번쯤 검상까지 해서 했는데 56번이 나왔거든. 근데 컴퓨터 성경으로 딱 쳐보니까 58번이야. 근데 내가 계속 56번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컴퓨터 성경이 되게 좋은 거죠.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니까 뭐 이거 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빌립보서 쳐놓고 마음이라는 단어를 쳐봐요. 주르르 나와.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물론 기쁨이에요. 4장밖에 안 되는데 기쁨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와요. 근데 그거만큼 나오진 않지만 독특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란 단어예요. 제가 마음이란 단어를 한번 찾은 걸 읽어드릴게요. 마음. 먼저 1장 27절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리에게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이 두 여자분이 문제가 뭐예요? 이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안 맞는 게 문제죠. 요즘에 그 젊은이들, 뭐 옛날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그 기질 갖고 설교를 많이 했거든. 기질. 기질 설교했던 게 내 기억에 그게 뭐 30만인가 50만인가 옛날에는 그게 많이 본 거거든. 뭐 그런 기질 설교도 하고, 뭐 젊은이 목회니까 뭐 심심하니까 별짓 다 했어. 그 다음에 혈액형 설교 하려고 그러다가 아이 치사해서 안 했어. 그거. 내가 지금 만약에 다시 젊은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 MBTI로 하겠지. 그죠? 그러면 더 많네. 그건 한 16가지가 되니까 조합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나는 뭐냐면은 FNTJ. 그러니까 요약하면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사고적이고 판단적이에요. 저지 판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뭘 좋아하냐면 일사불란하는 걸 좋아하고요. 사소한 일에 시간 낭비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요. 식당에 가서 짜장 짬뽕 그러면은 일치되는 걸 좋아하고요. 나는 짜장을 먹는데 어떤 놈이 짬뽕을 시켜 그러면 화가 나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 같은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난 식당 가서 통일한다면 그 꼴을 못 봐. 근데 꼭 보면 한 8명 갔는데 7명이 짜장을 시키는데 혼자만 짬뽕을 시키는 자가 있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걸. 그게 보니까 저거 딱 반대야. ISFP 이런 여자. 내향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인식. 이거 되게 민감하고 예술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래요. 같이 일 되겠어요? 미치지. 서로 힘든 거야. 이건 뭐죠? 성격과 성향이 다른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안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기질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그러면 일같이 하는 해결책은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양보한다. 저하고 기질은 하나도 안 맞아. 나는 짜장으로 통일한 걸 원하는데 짬뽕 그래. 그럼 이제 옛날에 화를 냈거든. 어디 짬뽕을 먹냐고. 너 때문에 진짜 이게 속도 느려지고 이 사타라 물러가라 맨날 이랬었는데 양보를 해요.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제 나이도 있지. 내가 계속 성질 부리면 이게 뭐냐. 참아야지. 양보를 해요. 그래서 참아요. 요즘엔 참고 양보를 해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아져. 병원에 갔더니 간이 안 좋아졌대. 어느 옛날에 간 좋았는데 참으니까 간이 안 좋아져. 간이 부었고 뭐 나 서울 사는데 지방간이래. 막 그런 소리 하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 양보한다. 근데 이것도 계속 못해. 양보를 하는데 속은 썩고 있어. 두 번째, 타협한다. 중간선. 그래. 난 짜장 먹는데 네가 굳이 짬뽕을 먹겠다면 짬짜면 먹어라. 뭐 이 정도? 그러면 다 같이 짬짜면 시키면 되죠. 통일로. 그러면 이제 적당히 되죠. 그러나 이거는 잠시 잠깐 임시 응변일 뿐이지 이걸로
풀어지는 게 아니죠. 왜? 조개는 여전히 분노가 있어. 조개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이 기질이 안 맞으면 참긴 찾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텐션이 생겨. 인생은 긴장이 풀려야 되지. 이 긴장이 계속된 상태에서 사는 거는 오래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 되는 교회에서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훈련해야 돼요. 양보하는 훈련도 해야 돼.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100대 내년 정도는 양보해야죠.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계속 동요하는 거 그거 쉽지는 않아요. 그거 타협.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다 타협할 수는 없잖아. 짬짜배를 어떻게 먹어? 그러면 김치찌개가 순두부를 어떻게 반반씩 넣고 먹어?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답, 이게 성경인데 본질로 돌아가라요. 본질로.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두 아줌마가 싸우고 있는데 이거 해결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기 보니까 피아노 100대가 있는데 피아노 100대가 조율하는 방법이 뭐죠? 기준 한 대를 놓고 맞추는 거죠. 그래 다 일치가 될 거 아니야. 옆에 있는 거 맞추면은 다 틀리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여기 성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MBTI로 보면 16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16가지겠어. 거기다가 또 뭐 혈액학까지 또 조합을 해놓으면 백인 백색 천인 천색이지. 하나 될 수 있는 양보 타협으로 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예수님께 맞추면 돼요. 주 안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맞추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계명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됨이라고.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내 앞에도 하나님이 있고 네 앞에도 하나님이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상해.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사라지고 내 앞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교회는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분쟁이 일어날 때 문제는 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분쟁은 당연한 거야. 인간은 아 그 사랑한다 그러는 두 남녀도 싸우잖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건 뭐죠? 같은 시각에 같은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쟁이 있을 때마다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래서 좀 착하지만 어리석은 리더는 착한 자기 양보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착한 일에 빠지잖아. 착한 일, 착한 일, 착한 일 하다가 나중에 서른 넘어서는 폭발해버려. 그건 참는 게 아니야. 벼르는 거지. 그리고 타협해가지고 맨날 이것저것 타협하다가 다 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앞에 하나님을 두는 인생. 그거밖에 없는 거죠. 저 그래서 오늘 찬양을 찾아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황 갈 때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굳은 마음, 이 못된 마음들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1, 2, 3절 간단하게 보이지만 주 안에서가 답이에요. 주 안에서. 여기에서 김주환 집사님도 오셨잖아요. 주안. 내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김주환. 아들 나오면 주안이라고 지으세요?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주안에 살지라. 인천 가면 주안이라는 데 있더라고. 주안. 주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 세우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하겠습니다.